경상북도의 각종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.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합은 성격과 기능이 달라서 대상에서 제외됐고 행복재단과 장학회의 통합은 관련 법 규정 등의 문제로 미뤄지고 있습니다. 문화엑스포와 문화콘텐츠진흥원, 문화재연구원, 도립미예술단을 통합해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미뤄 통합은 미지수입니다. 이처럼 통합이 지지부진하자 경상북도의 추진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